몬스터 에어비앤비 이후 듣고 오신 곡은 진보님의 아파트 피처링 나잠수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멜론 라디오 스타 DJ 몬스타엑스의 컴온 컴온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. 아 컴온 컴온 1화 2화 함께한 소감 어땠는지 한 사람씩 한번 들어볼까요? 주원 씨부터 한번. 네. 아 제가 이 몬스터 목소리도 내보고 네. 또 웃음 많은 골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팬분들의 입장이 돼서 또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라디오가 또 처음이고 또 이렇게 YG님께서 이렇게 깔아주는 이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. 너무 힐링하고 갑니다. 아 네 맞아요. 네 일단 이렇게 정말 계속 음악이 깔려있는 이런 라디오도 처음 해봐서 아 너무나 좋고 뭔가 귀가 다 녹는 느낌이에요. 우리 몬베들도 정말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그 너너 때 좀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오늘 예, 라디오 하면서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몬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몬스타 네. 그렇죠. X라는 거를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. 일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너무 재밌었고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라디오 다음에 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원래 이제 평소 때 부끄러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뭔가 이런 연기 같은 거나 이런 거 시키면 잘 못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좀 그래도 덜 부끄럽게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더 편하고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 저희 몬스타엑스 샤인 포레버로 이제 컴백하는데 활동 열심히 준비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도 뭐 앞서 멤버들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저희들끼리 막 재밌게 연기하고 뭐 장난치고 라디오 하고 이런 거를 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참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아까 뭐 이제 월드 투어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피키즈 앨범 Shine Forever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아이엠입니다. 사실 이 멜론 라디오 자체가 기존에 있는 라디오의 틀을 완전히 깨고 완전히 새로운 틀 아니 그냥 틀이 없는 라디오여서 그냥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곧 발매되는 Shine Forever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다음에 나올 앨범이 있다면 또 멜론 라디오 스타 DJ로 한 번 더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네. 피아니스트 YG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 소개를 우리 형원 형이 또 추천곡이죠. 네, 어거스트 알시나의 Song Cry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을 추천한 이유는 그냥 제가 이 가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곡의 분위기가 잔잔하면서 우울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. 거기 가사 중에 또 그게 있어요. Every rose needs a rain sometimes. Every 뭐요? Every rose 네. needs a rain sometimes. 네. Sometimes. 네. 가끔 장미도 비가 필요하다고. 그 앨범 그 뭐 사진을 보면은 그 장미가 비를 맞아요. 맞고 있어요. 맞아요. 네,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요. 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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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우울한데?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재밌었습니다.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